네, 자, 여러분 이제 5절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첫 번째 시작은 5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y insulting the poor, you insult your creator. You will be punished if you make fun of someone in trouble. 네, 이건데요. 다시 한번. By insulting the poor, you insult your creator. You will be punished if you make fun of someone in trouble. 네, 앞에서부터 뭐가 어쨌다고? By insulting the poor. 네, 아니었어요. 뭐가 어쨌다고 아니라 by insulting the poor. By insulting the poor. 네, insult라는 단어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죠, 그죠? By insulting the poor. By insulting the poor. 네, 가난한 사람들을 모욕함으로써인데요. 이 모욕하다 insult. 따라해보세요. Insult. insult. L 발음이니까 혀를 올리셔야 돼요. insult 하고 입천장에 대야죠. 그죠? insulting, by insulting, 모욕함으로써 전치사 뒤에 ing 나온 꼴이고요. 누구를?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모욕함으로써 by insulting the poor, you insult your creator. You insult your creator. 창조주를 모욕하는,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는 거는 너는 모욕하는 거다. 누구를? Your creator, 주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렇죠? 창조주를 모욕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뭐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저처럼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런 이유로 무시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죠? 세상은 다양한 거니까. 그거를 못생겼다라고 싫어하고 비난하는 건 우리 잘못이죠. 세상이 못생긴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소나무가 못생겼나요? 껍데기 보세요. 소나무 껍질 얼마나 못생겼어. 그러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비록 이렇게 생겼지만 이거를 못생겼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돈 없고 가난하다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죠? 어떤 나무는 키가 크지만 어떤 나무 키가 작은 나무도 있어요. 키가 작은 나무라고 해서 아이고 이거 쓸모없는 거 이거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조화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죠? 자, You will be punished if you make fun of someone in trouble. 그죠? You will be punished if you make fun of someone in trouble. 자, 넌 어떻게 될 거다? You will be punished if you You will be punished. 너는 혼난다. 너 혼나. 뭐 하면? You will be punished if you make fun of someone in trouble. 그죠? If you make fun of someone, if you 뭐 하면? 네가 make fun 하면 fun을 만들다, 재미를 만들다라는 말은 조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구로부터 조롱을 하느냐? Of someone. Of라는 말은 전치사 of는요 out of의 줄임말과 같다로 보면 되죠. 제가 of 전치사 정리해 놓은 거 있죠? 뭔가로 근원이 뭐냔 말이야, 그죠? 그럼 어디로부터 재미를 만들어내, 조롱을 해, 그죠? 써만 누군가로부터 조롱을 한다면 누군가를 조롱한다, 그죠? 어떤 누군가예요? In trouble, 골치, 문제에 빠져 있는 누군가를 조롱하면 너 혼난다 이런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서 지금 힘든데 그걸 조롱하고 말이야. 아이고 저 잘난 척하더니 아이고 쌤통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someone in trouble까지 해봤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더 듣고 넘어갑시다. By insulting the poor, you insult your creator. You will be punished if you make fun of someone in trouble. 자, 되셨죠? 자, 비교적 뭐 무난한 5절이었고요. 6절도 넘어갈게요. Grandparents are proud of their grandchildren. And children should be proud of their parents. 네, 여기서는 proud of라는 표현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뭔가를 자랑스러워하다 이 표현을 갖고 만든 절인데요. Grandparents are proud of their grandchildren. And children should be proud of their parents. 자, 앞에서부터 누가 어쨌다고? Grandparents are proud of their grandchildren. Grandparents are proud of their grandchildren. 그죠? Grandparents, 할아버지들이, 그죠? 조부모님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한다? Are proud, 자랑스러워해요. 누구를요? Of their grandchildren인가요? Grandparents are proud of their grandchildren. 그죠? Their, 그죠? Grandparents are proud, 자랑스러워합니다. 누구를요? Of their grandchildren. 당연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자랑스러워하겠죠, 그죠? 그리고요. 연결해서 Grandparents are proud of their grandchildren and children should be proud of their parents. 네, 그리고요. And children should be proud of their parents. 그죠? And children should be proud of their parents. And children should be proud of their parents. 그죠? 여기는 should가 들어왔네.
이저 아이들은 should be proud, should가 들어가서 뭐뭐 해야 합니다. 그죠?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죠? 누구를? of their parents, 그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근데 자녀들은 안 그런가 봐.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해야만 한다라고 써 있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요새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자 6절 들어보세요. Grandparents are proud of their grandchildren and children should be proud of their parents.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7절 넘어봅시다. 7절은 영작인데요. 바보에게는 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지만 지배자에게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쁘다. 바보한테는 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말을 해도 바보는 그 이상한 거야 그게. 어울리지 않는 거야. 난 모르겠다. 그죠? 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게 들리면 그게 자기가 바보라는 인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이야기, 그죠? 지혜의 이야기, 뭔가 지식과 지혜를 넓힐 수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나 지배자들한테는 거짓말 말하는 게 훨씬 더 나쁘단 말이에요. 즉, 지배자라는 거는 여기서 바보랑 상대되는 거니까 뭔가 똑똑하고 권위가 있고 위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겠죠. 이 사람들한테는 거짓말하는 게 훨씬 더 나쁜 거야. 아유 왜 거짓말을 하고 살아?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꾸 이게 바보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뭐, 현명한 거를 이상하게 듣고 그러니까 바보인 거고, 그죠? 거짓말을 안 말을 자꾸 하는 걸 나쁘게 생각하니까. 지배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여러분 요걸 좀 보셔야 돼. 주어와 서술을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첫 문장 주어가요 바보에게 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린다 이 얘기니까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떡하다고? 바보한테는 이상하게 들린다고. 그죠? 그럼 바보 아닌 사람한테는 당연하게 들리겠죠. 자 이렇게 일단 주어 서술을 먼저 나눠 봐야 돼요. 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보한테는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요 아래 또 하나 보세요. 바보가 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그렇죠? 아니, 바보가 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그죠? 바보가 돼야 되는데 바보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 그거 이상하잖아. 그죠? 그게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다고, 성경에서. 근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뜻은 요거인 것 같아요. 바보는 현명하게 이야기 못해 이 얘기인 것 같아. 그죠? 뭐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아래 거는 뭐예요? 바보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야기해? 그 이상한 거야 이 얘기하고 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 멋있는 말 하는 게 바보한테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바보는 그렇게 말 안 하겠지, 그죠? 결론은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죠? 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위에 거로 일단 여러분들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아래 것도 또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보세요. 자, 바보한테는 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린다. 뭐가 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거부터 가봅시다. 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럼 한마디로 현명하게 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뭐,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벌써 튀어나올 수 있다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가주어를 썼어요. It sounds strange for a. 야, 이렇게 나왔다고. 무슨 말이에요? It sounds strange. 주어가 기인 거야. 기니까, 아우, 그거, 아우, 그, 모르겠고, 뭐, 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우, 시끄럽고, 그거 이상하게 들려. 이거부터 나온 거라고. 그죠? 그거 이상하게 들려. It sounds. 그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Strange. 이상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It sounds strange for. 됐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서술어가 뭐였어요? 바보에게는 이상하게 들린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이 이상하게 들려. 그러죠? 뭐가 아직 서술어에서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바보한테는 이상하게 들린다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죠? It sounds strange for a fool to. 자, 여기까지예요. It sounds strange for a fool. 됐죠? 자, 여기서 바보를 위해서는 이상하게 들려. 뭐가요? 뭐가? 이제 진짜 주어가 나오겠어요. 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 It sounds strange for a fool to talk sensibly. 그죠? To talk sensibly. To talk sensibly. 그러니까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보한테는 상당히 이상하게 들린다. 이렇게 일단은 보세요. 제가 좀 이따가 해석을 다시 해드릴 테니까요. 자, It sounds strange for a fool to talk sensibly. It sounds strange for a fool to talk sensibly.
그 다음에요, 이제, 지배자한테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쁘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가주어를 써고 그것이 뭔지 몰라도 그것이 훨씬 더 나쁘다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죠? But it's even worse for But it's even worse for 그죠? 훨씬 나쁘다라는 표현으로요. But it's even worse for 그죠? But it's even worse. 그죠? 훨씬이란 말 even, much, far, still 이런 거 쓰이죠. 그죠? 그래서 훨씬 더 나빠요. 그죠? 누구한테 훨씬 더 나쁜 거야? 지배자한테 더 나쁜 거예요. 그죠? 바보한테는 안 나빠. 거짓말 하는 거. But it's even worse for a ruler. 그죠? For a ruler. 지배자에게는. But it's even worse for a ruler. 그죠? For a ruler. 그죠? 뭐 하는 게요? 거짓말 하는 게. But it's even worse for a ruler to tell lies. To tell lies. 되셨죠? 자, 이렇게 예, 영작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It sounds strange for a fool to talk sensibly, but it's even worse for a ruler to tell lies.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영작 이렇게 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해석을 조금 틀어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주어 서술로 나누기 할 때 두 가지로 했잖아요. 지금 우리 그 중에서 첫 번째 걸로 한 거고 두 번째 걸로 한번 잘 보세요.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It sounds strange 그랬어요. 야, 그거 이상하게 들려. 그 뭐가 궁금하죠? 그게 뭔데? 뭔 소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니? 이거 궁금할 수 있다고. 또는 왜? 이럴 수도 있어요. 희한한 거라고. 희한한 거라고. 야, 그 이상한 소리, 이상하게 이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그러면 왜?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다고. 이런 for라는 말은요.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 위하여. 이건데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for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거 이상하게 들려. 이상한 소리가 들려. 왜? 그랬더니 아, 그 바보 때문에 말이야. 바보 때문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상한 소리야. 바보 때문에. 그 바보가 어떻게 했길래 그 이상하게 들리냔 말이야. 그죠? 바보가 어떻게 했길래 막 이제 막 좀 똑똑하게 말을 하려고 하거든. 투부정사니까. 그죠? 이제 막 똑똑하게 말하려고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야, 바보가 그렇게 막 똑똑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거 진짜 이상하다, 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 바보가 현명하게 말하는 것이 이상한 소리다. 그죠? 이상하게 들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조금 어렵죠? 그죠?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야, 그거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상한 소리야, 그거. 왜? 아, 바보 때문에. 때문에. 바보가 어쨌길래? 바보가 이제 막 똑똑하게 말하려고 하거든. 그 이상해, 그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해석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바보한테 이상하게, 저 현명하게 말을 잘하는 거는 이상한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 얘기는 바보가 현명하게 말하는 거가 이상한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뭐 약간 우리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한 것 같아. 영어는 추론하게끔 만들어 놓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it's even worse. 야, 그거 진짜 더 나빠. 어이구, 엄청 나빠. 뭐가 나쁜데? 이게 궁금할 수도 있고요. 아, 왜? 그죠? 뭐 때문에 그렇게 나쁜데?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면 for a ruler 그랬으니까 아, 지배자한테 말해. 지배자 때문에 그거 나쁘다고. 아우, 지배자 때문에 그거 되게 나쁜 거야. 이 사람이, 그죠? 나쁜 거에 원흉인 거예요. 이유인 거라고, 이유. 그럼, 그 지배자가 뭐 하길래? 그 지배자가 뭐 하길래? 거짓말 하려고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막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참, 그 진짜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그죠?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급으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한번 잘 염두에 둬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 한 번 더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It sounds strange for a fool to talk sensibly, but it's even worse for a ruler to tell lies. 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t sounds strange. 뭐 때문에? For a fool. 걔가 어떻게 하길래? To talk sensibly. 그렇죠? 그 다음에 But it's even worse. 뭐 때문에? For a ruler. 걔가 어쨌길래? To tell lies. 거짓말 하려고 그랬거든. 자, 이렇게 해서 7절 해봤습니다. 됐죠? 좀 독특한 설명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도 있겠는데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For라는 말의 핵심이야. For가 핵심이야. For가. 그죠?
때문에란 뜻이 있단 말이죠. 너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이 얘기는 너 때문에 열심히 일했어 하는 거랑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for에는 뭐뭐 때문에도 있고 뭐뭐를 위하여도 있다. 그죠? 자, 8절 넘어갑시다. A bribe works miracles like a magic charm that brings good luck. 자, 다시 한번. A bribe works miracles like a magic charm that brings good luck. 아이고, 조금 뭐 좀 어려운 말인데. 그죠? 뭐가? A bribe works miracles. A bribe works A bribe works A bribe, 여러분, bride가 아니에요. Bribe. 잘 들으셔야 돼요. Bribe, 뇌물이에요. 뇌물은 작용합니다. 일합니다. 그죠? 어떻게 일을 해요? A bribe works miracles like. 그죠? 기적처럼 일을 해요. 그래서, bride works, a bride, bribe, bride가 아니라, bribe, 그죠? A bribe works miracles. 그죠?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죠? 뭐가? 뇌물이. 야, 이거 뇌물이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그죠? 이상하네, 그죠? A bribe works miracles like. 그죠? 그래서, 기적을 행한대. 그러면 어떤 기적을 행하길래? 어떤 기적? A bribe works miracles like a magic charm that brings good luck. 그죠? Miracle is like a magic charm. 근데 magic이란 말은 마술이고요. charm이란 말은 뭐 저 주술 뭐 이렇게. 그래서 magic charm 그러면요. 수리수리 마술이 여기 이제 magic charm이에요. 그죠? magic charm 알아두시고. 여러분 그 charm이라는 말은요. charm, charming이란 말도 있죠. charming. 그 매력적인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charm 그러면은 이거를 매력이라고 알고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charm이란 말은요. 수리수리 마술이 하면서 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된 거예요. 원래 매력이 아니라. 그래서 차라리 홀리다. 누군가를 홀리고 홀림. 그죠? 귀신한테 홀렸다 그러잖아. 그죠? 수리수리 마술이 하면서 어를 빼놓는 거. 그걸 참이라 한다고.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와 하고 이렇게 그죠? 넋을 놓잖아. 홀린 거지. 그게 charming한 거예요. 여자가 charming한 거라고. 나를 홀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걸로 참을 알아두시고요. 뇌물은요, 기적을 행하는데, 뭐처럼, 주문처럼, 그죠? 뭐야, 열려라 참깨! 그러면 그냥 문이 확 열리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 주술이 아니에요. 어떤 주술일까? 또 궁금해 하셔야 돼. A bribe works miracles like a magic charm that brings good luck. That brings good luck. 그죠? That brings. 가져오는 charm이 되겠죠.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가져온다 해서 가져온으로 바뀌었어요. 가져오는 charm이에요. 뭘 가져와요? 좋은 행운을 가져오는 주문과 같이 기적을 행해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읽어봅시다. 시작. A bribe works miracles. 뭐처럼 like a magic charm. 어떤 that brings good luck. 쭉 시작. A bribe works miracles like a magic charm that brings good luck. 되셨죠? 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뇌물이라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뇌물이라는 거는 어떤 정치인한테, 권력자한테 갖다 주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거.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찾아갈 때 맨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집주인한테 찾아갈 때 맨손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갈 때 뭐, 맛있는 걸로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것도 뇌물이지, 뭐, 사실. 그죠? 요새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이제 발효가 아마 국회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이 김영란법의 핵심이 뭐예요? 정부 공무원 또는 정치인 그리고 뭐 언론사 신문사까지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뭐 교사들도 막 포함이 된다 그러는데 뭔가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못 받게 하는 거거든요. 공직에는 뇌물을 주면 안 되지. 왜? 이 공직이라는 건 파워를 갖고 있거든. 그 권력을 남용할 수가 있거든. 뇌물을 받아 챙기고 자기가 뭔가 공공연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어떤 판단, 그리고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 돈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건 부정부패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또는 친구 사이에도 뇌물을 줘야 돼. 내 친구로 만들려고 그러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내 친구가 되지. 그죠? 그런 뇌물을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약한 뇌물이라고 보세요. 이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권한과 어떤 권력을 공무원들한테 또는 정치인들한테 위임을 하잖아요. 그런 시추,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는
브라이브가 사실은 나쁜 거지만 옛날에 그 소 부족이야 부족 국가 이런 데는 추장님한테 또 부족장한테 찾아갈 때 맨손으로 가겠어요. 그죠? 토끼 한 마리라도 달랑달랑 들고 가야 어? 족장님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됐죠? 자, 8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A bribe works miracles like a magic charm that brings good luck. 한 번 더. A bribe works miracles like a magic charm that brings good luck. 자, 되셨나요?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갑시다. You'll keep your friends if you forgive them, but you will lose your friends if you keep talking about what they did wrong. 자, 이것도 좀 그냥 길어요. 17장의 첫 번째 얘기 좀 어렵네요. 그죠? 좀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You'll keep your friends if you forgive them, but you will lose your friends if you keep talking about what they did wrong. 네,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앞에서부터. You'll keep your friends if you forgive them. 자, you will keep your friend, you will keep your friend if you forgive them.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You will keep your friends if 그죠? You will keep your friend. 넌 친구를 지키게 될 거야. 너는 지키게 될 거야. 친구를 유지하게 될 거야. 뭐 하면 잘 해야죠, 잘. You will keep your friends if you forgive them. If you forgive them, if you forgive them. 용서한다면 누구를? 그들을 용서하면 이 친구를 용서를 해줘야 그죠 어, 친구지 잘못했다고 너 너무 시끄냥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친구는 용서하고 이해해줘야 친구죠 그리고요. But you will lose your friends if you keep talking about what they did wrong. 자 반대죠 그죠. But you will lose your friends. But you will lose your friends. 그죠. But will you will lose your friend 그죠 잃어버리다. lose가 나왔어요. 그죠? 너 잃어버릴 거야, 친구들을. 뭐 하면 나쁜 짓 하면 그죠? But you will lose your friends if you keep talking about what they did wrong. 자, 뭐 하면요? If you keep talking about what 그죠? You keep talking about if you keep talking about if you keep talking about what they did wrong. 그죠? 뭐 하면 if you keep talking 계속 이야기하면 keep ing 그죠? 계속 뭐뭐 하면 계속 이야기하면 그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If you keep talking about what they did wrong. What they did wrong에 wrong에 대해서 about what they did wrong. What절 또 나왔어요. 그죠? What절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된 명사절이죠. 그죠? 뭐에 대해서 what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인데 걔네들이 잘못한 무언가지 뭐. 그죠? 걔네들이 했어. 어떻게 잘못한 거지 뭐. 하긴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걔네들이 뭔가 잘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야. 그죠? 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떠벌리고 다니면 당연히 친구랑 헤어지게 되겠지. 그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 우리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토익 하다 보면 여러분들 왓 다음에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라는 공식을 여러분이 많이 배우셨을 텐데. 그렇지 않죠? 왜 자꾸 이렇게 공식으로 하니까 이런 문장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what 다음에 they did wrong 보세요. 그들은 했다. 잘못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완벽한 절이에요? 불완전한 절이에요? 완벽한 절이에요. Hey, you did wrong. 너 잘못했잖아. 말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what 다음에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꼭 그렇게 암기를 해서 외워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래야 대단한 것 같아?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죠? 요거 보시면요. They did it wrong. 요거를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그들은 했습니다. 뭘 했는데? 뭔지 몰라도 그거 했어. 아 그렇구나. 말 끝난 거야. They did it. 어, 걔네들이 그거 했어. 어떻게 했는데?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걔네들이 그거 되게 잘못했어. 잘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Wrong이 여기서는 부사예요. 그죠? Improperly.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시 뭔지 모르니까 그죠? 앞으로 나가갖고 뭔가 어떤 무언가요? 걔네들이 했던 무언가지 어떻게 해서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던 무언가요? 걔네들이 일을 망쳐버린 그르쳐버린 잘못 그 무언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뭔가 잘못한 거거든. 그 잘못했던 그 무언가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친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You'll keep your friends if you forgive them. But you will lose your friends if you keep talking about what they did wrong. 자, 이거 좀 길죠? 이런 것도 연습 많이 해두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절. A sensible person accepts correction, but you can't beat sense into a fool. 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A sensible person accepts correction, but you can't beat sense into a fool. 네, 다시 한번요. 앞부분부터 A
A sensible person accepts correction. 자, 뭐래요? A sensible person은 받아들입니다. 뭐를요? Correction을 많이 나왔던 거죠. 그죠? 지혜로우면 교정을 해주면 받아들여야지. A sensible person accepts correction. But you can't beat sense into a fool. 자, 요구가 이제 좀 어렵죠. 그죠? But you can't beat sense into a fool. You can't get, you can't be sensible. 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But you can't beat sense into a fool. 네, 그죠? 요거는 여러분 수거를 모르시면 좀 듣기 힘들었어요. 그죠? 뭐냐면 but you can't beat인데요. can't를 또 영국식 발음으로 한답시고 또 you can't beat 이랬어요. you can't beat. 너는 beat. beat는 뭐야? 때리는 거잖아. 그죠? 넌 때릴 수 없어. 뭘 때리지 못한다는 얘기야. but you can't beat sense in 센스를 뭐야 이게 센스. 이거 저 지혜 아니에요. 그죠? 지혜는 비슷한 거지. 그죠? 야, 지혜를 때려? 이게 무슨 말이야? But you can't beat sense in 됐죠? But you can't beat sense into a fool. Into a fool로 또 끝났네요. 자, 근데 you can't beat sense into a fool 그랬는데요. 요게 이제 여러분 수거로 beat A into 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A를 B 속으로 into B니까 속으로 주입하다 이러듯이. 어이구 세상에 어떻게 때리다가 주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거는 의역한 거고, 이건 의역한 거고, beat란 말은요, 원래 때리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옛날에는 뭔가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이, 저, 주물로 찍어서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옛날에는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돌 같은 걸로 주로 만들었잖아. 나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깨야 돼. 자꾸 탁탁탁탁탁. 깨서 어떻게 해요? beat into shape.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막 때리면 뭐가 되는 거야?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때 이 비트라고. 그러니까 이 비트라는 거는 미워서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셔야 되죠. 사실은 뭐 이런 거죠. 뭔가를 어디 속에다 넣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응? 안 들어가고 그러면 툭툭 쳐서 집어넣잖아. 툭툭 쳐서 집어넣어. 센스가 풀에게 잘 들어가겠어요? 바보한테 들어가야 안 들어. 안 들어가니까 꾸깃꾸깃 넣고서 그냥 꾸역꾸역 넣은 다음에 쿵쿵 발로 쿵쿵 차서 어이 좀 들어가라. 그럴 수 없다.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처참한 이야기였어요. 바보가 들으면 참 대단히 서운할 이야기네요. 다시 한번. A sensible person accepts correction, but you can't beat sense into a fool. 자, 이렇게 해서 10절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저 첫 번째 유닛을 마쳤고요. 여러분 저 읽기 연습 많이 하시고 저 내용이 조금 어려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열심히 많이 읽으시고 소리 내서 읽으신 다음에 넘어오세요. 자, 우리는 이제 청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까지인데요. 총 10개 절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테니까 딱 한 번만 들려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A dry crust of bread eaten in peace and quiet is better than a feast eaten where everyone argues. A hard-working slave will be placed in charge of a no-good child, and that slave will be given the same inheritance that each child receives. Silver and gold are tested by flames of fire. Our thoughts are tested by the Lord. Troublemakers listen to troublemakers. And liars listen to liars. By insulting the poor, you insult your creator. You will be punished if you make fun of someone in trouble. Grandparents are proud of their grandchildren, and children should be proud of their parents. It sounds strange for a fool to talk sensibly, but it's even worse for a ruler to tell lies. A bribe works miracles like a magic charm that brings good luck. You will keep your friends if you forgive them, but you will lose your friends if you keep talking about what they did wrong. A sensible person accepts correction, but you can't beat sense into a fool. You can't beat sense into a fool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야, 여러분 또 참 잘했어요. 두 장 받으셨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유닛 마쳤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유닛 2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